금요일인 오늘은 1년 중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입니다. 여전히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가장 추운 곳은 영하 16.8도에서 출발했고요. 고성 향로봉은 영하 25.4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다행히 이 한파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텐데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에 영하 12도에서 출발하며 춥겠지만 한낮에는 영하 2도까지 회복하며 오늘보다 6도 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영상권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전라와 제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전국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경기 남부로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과 인천 한낮에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파주 영하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이천과 여주 한낮에도 영하권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 안산과 화성, 평택은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만큼의 극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